나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철강에는 미중 갈등이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 미중 갈등이 어떻게 철강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철강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중국 철강 회사는 경쟁이 아닌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산 철강 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인세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보였는데요. 7.5% 기존 7.5%에서 25%까지 3배 넘는 비율을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다시 떠오른 건 바로 슈퍼 301인데 지난 2018년에 무역법으로 제정됐던 이 법안이었죠. 이 당시에도 정말 상당한 양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내용 지금 이번 계획 겹쳐지면서 그렇다면 이 한국, 일본 철강 제조회사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발언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연쇄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니까요. 어떠한 식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국내 철강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 철강 시장의 분위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일본의 저금 금리 상황과 친환경 실천일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일본 마이너스 금리 종료가 되면서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유입되게 되는 철강 제품이 감소하게 돼서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이득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철강 업종에서 미래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 친환경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친환경은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하는 과제이지만 이렇게 철강에서 먼저 움직이는 거죠. 지금 기존 철강 업종에서는 좀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이 1톤을 만드는데 1.9에서 2톤의 탄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석탄을 수소로 대체를 해서 수소 환원 제철을 개발하겠다라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톤을 만들 때 0.5톤까지 줄일 수 있어서 최대 4분의 1가량 줄어든다면 또 친환경적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광주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친환경 움직임을 하고 있는 기업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개의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지난해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탄소 중립 전략식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현대제철 역시나 이 LNG 자가발전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동국제약 역시나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저감형 하이퍼 전기로 이 친환경 철강을 향한 방향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대형주뿐만 아니라 철강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흐름, 이러한 강세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레이터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이야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요,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신일전자입니다. 이게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날씨 한마디로 딱 기억되겠습니다. 더워서 녹았다. 네, 참 이제 놀러 나가기 참 좋은 날씨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어제 그제 이어서 계속 이제 지금 중동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바이를 비롯해서 지금 사막에 갑자기 이렇게 홍수가 나왔다. 기상이변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중동 지역에서 홍수가 나고 또 작년에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을 하고 칠레에서도 홍수가 발생하고 이런 양들이 왜 나타났나 주목을 해보니까 엘니뇨 현상의 여파로 실제 이제 각 대륙에서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름에는 이제 우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올해 날씨 전망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엘니뇨가 조기에 종식되고 라니냐 현상권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통상 이 엘니뇨와 라니냐가 이제 교차되는 게 2년에서 3년 주기로 교차되는데 점점 이 교차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름의 시즌에서는 좀 더 건조하고 더운 날씨,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춥고 매서운 날씨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날씨가 유독 초여름처럼 더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날씨에 항상 주목하셔야 될 기업 중 하나로 이 신일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어컨 그리고 선풍기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죠. 사실 신일전자가 이제 종합가전으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지도 벌써 5년 차인데 여전히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 냉풍기 시장, 에어컨과 선풍기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캠핑족들이 사로잡겠다고 해서 캠핑용 캐리어 에어컨을 또 이렇게 출시를 한 바가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 이제 3월에 이제 신규로 출시했던 이제 레트로 감성의 가마솥 멀티쿠커를 또 이제 또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모양 보신 분, 디자인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굉장히 좀 귀엽게 생겼고 요리했을 때 좀 따끈따끈한 식기들을 좀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이번에 이제 전기주총에서도 이제 김영 회장을 다시 한번 이제 재선임을 한 바가 있는데요. 상반기에 AI 가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게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음성 인식이 되는 선풍기를 출시하겠다. 또 더 이어서 최근 이제 1인 가구, 그러니까 독신 가구들과 독신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형 세탁기라든가 혹은 이제 신규 서브 서큘레이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라인업을 출시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 부분들이 작년 실적을 봤을 때 좀 부진했다.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매출도 지난 2021년에 비했을 때는 약 10억 원 가까이 좀 후퇴를 했었고요. 동절기 제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22년도에 16억을 했던 제품이 고작 1억 원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이변 그리고 날씨가 덥고 추운 게 더 극대화되는 시장에서는 이 신일전자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 이슈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오늘 신일전자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 두 번째 기업은 또 이재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VT입니다. 시장에 빠졌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VT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해외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인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오늘은 굉장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대내적으로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받쳐주는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K-뷰티 쪽, 특히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은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VT랑 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들샷이라는 제품 한 개로 정말 유명해졌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주변에도 또 입소문을 많이 탄 상태이고 굉장히 평이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순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홈쇼핑에도 진출을 했는데 전체 매진을 달성을 했고 그냥 VT의 리들샷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PDRM 리들샷이라고 해서 또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해서 저도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특히 일본 쪽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K화장품이 이제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닐까, 피크아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2024년 저는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중에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이 VT라는 기업이 앞으로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지금도 약간은 고가권이긴 하지만 가격을 더 그 이상 레벨업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VT라는 기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자체가 지금 약간 좀 높게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뭐 관련된 상품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레벨업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더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김도코 대표님의 JNTC인데요. 이 기업 함께 보고 갈까요? 사실 JNTC뿐만 아니라 이제 유리기판 주로 이제 많이 좀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AMD가 이제 한국 내에서의 공급망 추진을 한다. 이 소식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유리기판 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도 오랜만에 좀 주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AMD 입장에서는 이제 유리기판을 필두로 이제 기존에
기판들을 좀 많이 교체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제한 러브콜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라면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뭐 앱솔리스, 그러니까 다 아시는 SKC의 자회사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신코, 대만의 유니마이크론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이 내용들이 지금 전파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이 원인도 무엇이냐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GPU 시장을 절대 강자로서의 입지가 계속 강화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 엔비디아 동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의 분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분할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삼성전자 엔비디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HBM3 납품하는 거 이번에 결과 나오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반 엔비디아라는 거는 시장에서의 경쟁자 구도가 계속 나오게 되고 또 이 시장의 포지션을 서로 빼앗고 뺏기는 시장이 또 다시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동안 소외가 많이 되었던 국내의 수많은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출 기회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유리 기판 쪽에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이 삼성 전기만 하더라도 시제품이 내년에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양산은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사실 유리 기판주에 굉장히 많은 시장에 지금 몰려있는 원인도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주도했던 하나의 아이템이 나왔다라는 테마성으로 좀 일부 엮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10일 동안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난 1년 동안의 거래량에 비했을 때 조금 과잉, 응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지 하나가 바로 이 JNT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기판주 쪽에서 내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전통적인 이제 기판을 좀 취급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JNTC를 통해서 좀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RSI 지표와 같은 기술적 지표도 이제 70을 넘기 직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일부 분할 매도를 하셔서 조금 차익 실현을 좀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적인 움직임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서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 오늘 이제 TSMC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는 생산 라인을 좀 더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R&D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비주가 좀 선제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소부장주들 주목해 보시죠.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JNTC는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할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에 좀 무리하게 탑승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외국인 보유율이 그래도 1.4%까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에서는 주가가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극대화된 수익을 노리기에는 조금 진입 시점이 조금 밀리지 않았나라고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지표인 RSI가 70 이상을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과매수 권역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